9월 첫째 주입니다. 자,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공익처분 추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이번 주 직접 일산대교로 가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달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다음 달 10월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입니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 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가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제354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 이번 회기는 15일까지 16일간입니다.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 기간 이뤄집니다. 네, 그간 민영제로 운영되던 경기도 12개 광역버스 노선이 9월 1일 첫차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됐습니다. 네, 노선은 광명과 용인, 파주, 평택, 화성시 등 총 5개 시군 12개 노선 110대입니다. 네, 종탄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경기도 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내후년 착공해서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수원 망포역, 동탄역, 오산역 구간과 병정역, 동탄역, 차량기지 총 2개 구간에 걸쳐 도입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